범죄자에 대한 살인 정보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내가 상상했던 거 그거 네. 제가 저도 하는데 클랜 배틀 할 때 찾아가가지고 너 규정 뭐뭐뭐 어겼어 탈락 규정 어긴 것들 아 규정 없는 것들 네. 규정 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그 거기서 뭔가 내 신체를 포기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지금 재미없고 불평만 하는 네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네, 알게 네. 해준다라는 컨셉이잖아요 소우가 그냥 그거가 그 마인드 자체가 굳이 그 박사가 이제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조져가면서 자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아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안 해도 나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맞는 것 같아 그지 않아요? 나는 그 영화를 보다 말아서 몇 하나 다?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소우랑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고어물을 못 봐요 아 신체에서는 이런 거 네, 못 봐요 전 고어도 이러고 봐요 보는 건 아니지 들어요 넌 네 손바닥만 보는 거잖아요 청취예요 청취 제가 본 네. 고어가 딱 하나가 있는데 킬 리듬이라는 고어물 공포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런 인터넷 방송 같은 걸 해가지고 시청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만약에 오빠를 이제 산물에다가 아 그거 그러면 네, 시청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성도를 높여서 죽여버리는 거야 오 그러니까 너랑 나랑 범행이 같이 되는 거지. 야, 킬 리듬. 그게 그럼 건자로그가 되면은 죽을 일이 없네. 근데 건자로그도 800명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아유. 예. 네, 죽어요. 아, 죽어요. 그리고 801명이 되는 순간 산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면 죽는 거야. 아, 죽는 거지. 그럼 뭐 호스텔. 호스텔이 그 8가지 귀신 나오는 그건가요? 뭐 토르소 13고스트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썰틴 고스트가 그거야. 네. 아, 13고스트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 고스트 영어로 하면 13유령이라고 하든지 썰틴 고스트라고 하든지 없어 보이게 13고스트는 좀 그렇잖아요. 아. 네. 그것도 호텔 어느 1408이었나? 옛날에 저 고3 때 나온 영화인데 별로 재미없었어요. 근데 50센트 응? 가수 이름 50 50 센트 50 센트 50 센트라 그러는데 나도 50 센트라 그러는데 아 그래 그럴 수 있죠 네. 50 센트는 오히려 더 그렇게 할 수 있죠 센트를 한국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달러는 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거 근데 고어물 중에는 난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삼각도 나오는 거 뭐죠 사일런트 힐 사일런트 저것도 안 봤어요 사일런트 힐은 형만한 동생 없다는 얘기를 항상 영화에 원투 이렇게 하면 해요 터미네이터 대표적으로 원이 가장 재미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일런트 힐은 최신작이 제일 재밌어요 특이하게 그 간호사 좀비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삼각도 간호사 근데 약간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판타지를 만들어서 하는 그거 중에는 사일런트 힐이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딱 그 간호사 장면만 봤어요. 몸매 때문에. 아유. 걔가 그 간호사가 불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에? 뭐 어떻게 하면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안 움직이던데 간호사들이. 아 맞아요. 그게 불 끄면 움직인 거였나 그래요. 그래서 불을 끈 채로 그 간호사 사이를 지나가요. 아 그거. 그런 장면이 있어. 나였으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움직이는 거였나? 아, 쳐다보면 움직여요? 눈이 마주치면 움직이는 근데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다 붕대로 감아놨는데 걔 얼굴을 보면? 네 얼굴 보면 움직이는 소리래요 소리 소리예요? 소리 오 아, 소리랑 불 소리 힘들지 그래서 그렇게 내 옆에 바로 있는데 사실 강씨도 그런 거예요 네. 내 앞에 강씨가 이렇게 얼굴 대고 있는데 숨을 쉬면 안 되는 여러분들도 강씨 영화 보시면서 실제로 같이 숨 참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비슷한 거 있어요. SCP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네. 그 이건 영화나 그런 게 아니라 게임인데 SCP 재단이라는 거에서 눈을 걔랑 눈을 안 마주치고 있으면은 걔가 움직여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 죽여요. 눈을 계속 마주치고 있어야겠네. 네. 그래서 뭐 보면은 항상 3명 이상 들어가서 2명이 보고 있고 1명이 눈 깜빡이고 나머지 2명이 보고 있고 1명이 또 깜빡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걔가 풀려나가지고 이제 막 다 죽고
거기서 탈출하고 그런 게임 내용이거든요. 아, 게임이에요? 게임이에요. 재밌겠는데. 오. 그리고 뭐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이건 봤어요. 아, 이거 유명하잖아요. 이거 옛날 그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마스크가 아니라 사람 거죽 쓰고. 아, 이게 사람 거죽이에요? 그게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그 남자애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애들 사람 가죽 벗겨가지고 그걸 옷 끼워서 이렇게 입잖아요. 이거 혹시 내용이 얘 한 명이 아니잖아요. 한 명이에요. 네. 한 명이에요? 이게 처음에 어떤 애들이 여행을 가요. 네.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이러고 막 걸어와요. 미친 여자처럼. 진짜 기운 다 빠져. 익적 걸려가지고 와요. 그러면 차 뒤에서 태워요. 어, 아가씨 같이 가요. 근데 그런데 이제 걔네가 가고 있는 방향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나 내려줘 미친놈들아 이러더니 갑자기 팬티 속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자살을 해요. 오, 저 말을 걸어버리네 자기야. 네. 이쪽으로 가면 죽는다고 자살해요. 그래서. 그게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텍사스는 그거 뭐죠? 이렇게 머리 따서 뇌 먹고 이런 거? 양들의 친구 한니발. 아, 그거는 한니발. 최신작이 있어요? 그것도 한니발 라이징인가? 한니발 라이징? 한니발 라이징인가? 다크나이트 아니에요? 다크나이트 라이징 아니에요? 아니, 그 한니발이 어렸을 때부터 막 네. 잘한 영화가 새로 나왔어요. 하나. 아, 대장군 라이징. 아, 그 대작이요? 한니발은 드라마도 있지만 영화도 있어요. 양들의 침묵, 한니발 이렇게. 고어물 또 유명한 것도 뭐 있을래나? 큐브. 고어죠 큐브도. 아, 큐브는 기가 막히죠. 큐브 1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걔 보는 맛에 봐요. 여러분 그냥 큐브를. 큐브는? 네 얼굴로 내 주먹 때리고 싶네요. 네.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까먹었죠. 네. 큐브는 네. 큐브는 그 여자 귀여운 여자가 끝까지 나오니까 꼭 봐라. 이쁘다. 그 영화는 뭐죠? 좀비들이 막 오는데 천장에 딱 매달려서 레이저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다 썰게 만드는. 바이오하자드요? 레지던트 이블. 아, 레지던트 이블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액션. 여자 주인공? 바이오하자드는 이미 호러라기보다는 액션에 가까운. 그죠. 그런 거 좀 있었고. 무서운 영화 하면 이름부터 정직한 무서운 영화가 있죠 또. 아, 맞아. 이번에 무서운 영화 시리즈 나왔잖아요. 또 해요? 3였나? 2였나? 또 나와요? 나왔어요 이미. 원하고 2만 봤나 했는데. 3까지 나왔잖아요. 그 링 그 사다코랑 그 맞짱 뜨는 것까지. 아, 거기 이제 나오는 애가 스크림. 주요 인물들 스크림, 사다코, 토시오. 또 뭐 이런 애들. 소우 패러디도 있다는데. 소우. 네, 네. 네, 소우. 그건 그러니까 소우 나온 건 보지는 못하고 이제 옛날에 역시 OCN에서 지겹도록 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아, 또 또 뭐였지? 아, 그리고 미드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미드 준비돼 있어요? 미드. 아, 미드. 네. 자는 거예요, 눈 뜨고? 아니, 잠깐 채팅창 봤어요. 무서운 이야기. 네. 아, 미드 안 적었네요. 안 적었어요? 네. 말해주세요. 저 네. 제가 보는 그 미드 같은 경우에는 뭐 무섭고 이런 것도 적인데 아까 얘기했던 거 트루블러드랑 좀비 나오는 거 뭐였죠? 워킹데드. 워킹데드는 제가 약간 영화를 서양 쪽으로 많이 보셨어요. 마치 말씀하시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다 서양 쪽이에요. 우리나라는 공포 드라마를 안 만들어요. 우리나라 공포는 진짜 볼 거 없던데. 근데 공포 영화는 솔직히 일본 그쪽, 동양 쪽이 더 무섭게 만드는데. 저는 호러를 싫어해요. 연출로 승부하려고 그러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만화를 그렸잖아요. 연출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예. 사람이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시선이 흐를 때 이렇게 시선을 자르거나 아니면 옆으로 흐르다가 갑자기 밑에서 치고 올라온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시선을 자르는 연출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사람이 놀라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뻔한 연출을 하느라고 그 앞에 조져요. 그 음향이랑 천천히 움직이는 카메라 무빙으로 이렇게 조져요. 그거를 보는 게 난 너무 싫어. 그래서 아, 놀라겠구나.
놀랐다. 야. 이렇게 돼 사람이 그냥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건 잘 모르겠어요. 난 완전 무서운데. 저는 무서운 거는 별로 안 느끼는데 놀라요. 진짜 많이 놀라요 제가. 아 새벽의 저주도 있네. 아 새벽. 저게 던 오브 뭐였지? 에? 커스 오브 다운 오브 커스 커스 오브 다운? 원래 제목이 뭐죠? 영어로 제목이? 커스랑 아 던 오브 데드. 던 오브 데드. 던 오브 데드인데 그 제목이 션 오브 데드라고 해서 그 패러디 영화 있어요. 그 저기 뭐야 새벽의 황당한 저주예요. 네 새벽의 황당한 저주. 션 오브 데드. 이게 새벽의 황당한 저주라고 번역돼서 나온 건데 그것도 웃겨요. 그리고 나는 진짜 그게 좀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에너지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일단 제쳐두자고 네. 죽었는데 움직인다라는 것부터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일단 내장이 쏟아지고 음흠. 뭐 이렇게 일단 상처가 나고 뼈가 부러졌는데 사람보다 빨리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이 아무리 많아도 한 4천만쯤 있어도 나는 이길 것 같거든? 왜 좀비가 무서운지 모르겠어. 개 중에 멀쩡한 애들이 있지 않을까요? 멀쩡해도 나보다 느릴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뭐라도 불편하겠지. 원래 다구리엔 장사는 없어요. 보통 이제 바이오하자드 같은 경우는 설정을 T바이러스가 그 인체 세포 조직을 갑자기 활발하게 한다라는 걸로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잘못된 거라서 좀비들이 더 세요. 그쪽 설정은 그래요. 그렇지. 그렇게 굳이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뭔가 저는 좀비라는 게 딱 생기면 그 칼 파는 데나 헬스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바 있잖아요. 바벨 끝에다가 이제 한 5kg짜리 바벨 하나 달아놓고 코로 막 때리면서 다닐 것 같아요. 바벨 그거 있으면 다 이기잖아. 체력 있잖아요. 체력 고갈. 걔는 그런 게 없잖아요. 끝까지 쫓아. 옛날에 그 중국 군인들이 그랬대요. 네. 꽹가리 치면서 엄청 많은 인원으로 그냥 오기만 해도 무서웠대요. 그런 거지. 좀비는 양이 많잖아요. 아 데드라이징이라는. 데드라이징. 저게 게임이에요? 중공군. 네. 중공 데드라이징이라는 게임이 마침 좀비가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드라이징. 좀비가 많은데 일단 좁은 길 같은 데로 유인하는 거지. 그래서 삼교대로 일하는 거예요. 세 명이서. 자고 일어나서 8시간씩만 때리면 되잖아요. 장판파. 장판파. 8시간씩 때린다는 게 말이 됨? 아니면 1시간씩 3명씩 돌아가면 되지. 그럼. 어쨌든 3교대만 하면 돼. 다 돌아가. 3교대 돼. 좀비한테 한번 물려봐야 돼. 그 좀비가 되게 또 애매한 게 전염 방법이 되게 애매해요. 처음엔 공기로 전염돼서 사람이 다 전염되는데 나중에는 물려야 된대요 또. 저는 귀신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 좀비도 있고 뭐도 있고. 그죠? 귀신 서양 귀신을 좀 좋아하시니까 서양 귀신 좀 아는 거 있어요? 제가 제일 그 사회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귀신은 서큐버스. 아, 인큐버스랑 서큐버스죠. 아, 기가 막혀요. 서큐버스가 그냥 서큐버스랑 인큐버스를 주제로 한 그 애니메 플래시 최초의 거의 뭐 플래시 게임이라고 봐야 되는 바이퍼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저는 그 바이퍼 시리즈가 있어요. 1부터 6까지 있고 뭐 GTX, GS 막 이렇게 막 나와요. 일단 서큐버스가 어떤 거냐면은 잠자는 남자의 그 가져가요. 하여튼 가져가. 뭔진 모르지만 가져가. 가져와. 뭐 하여튼 그렇게 손실이 큰 건 아닌데 되게 많이 걸 막 5억 개 이렇게 가져가요. 5억 개 이렇게 가져가서 그리고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왜? 유혹. 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서큐버스가 보면 그 동양말로 바꾸면 목마라고 하는 이렇게 잠을 잘 때 머리맡에서 남자의 정기를 빼앗아가는 여자. 아, 정기라 그럼 되는구나. 네. 5억 개가 아니라. 너는 자를 생각한 거지? 어? 아니야. 같은 자로 아니, 시작해서 자로 끝나는 거. 아, 그럼요. 네. 저기 정자동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뭐 공원 가면 정자 이렇게 있고. 네. 그렇죠. 정자체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정자로 안 돼. 이건 정좌구나. 아, 네. 하여튼 그런 건데 보통 이제 그 약간 좀 야한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게임 같은 데도 주제 그 많이 써요. 소재로 막 유혹 같은 거 하는 게임에 많이 나와. 마우에 많이 나와서. 아, 마영전이 최고지. 서큐버스는 마영전의 부파. 아, 아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그 왕은 당하는 맛으로 깨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아이 그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아, 누가 이해해?
아, 그 동영상 처음 봤을 때 내가 진짜 동영상으로 있어요. 근데 그 동영상만 봐도 돼요.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당시 만렙 콘텐츠 정도 됐어요. 네, 맞아요. 만렙 콘텐츠. 그거 보고 제가 외박 나가서 마영전 시작했어요. 대박. 만렙 찍겠다고. 서큐버스. 근데 만렙을 깨겠다는 건 아니에요. 만렙에서 당하면 돼요. 거기서 입장만 하면 돼요, 저는. 아, 입장. 입장하고 두세 번 이제 맞을 체력만 있으면 네. 충분하죠. 기가 막히죠. 서양 귀신에서 가장 유명한 건 드라큘라 흡혈귀. 라인인 거죠. 그게 이제 뭐였죠? 펜실베니아가 아니고 거기 뭐 그 펜실베니아랑 비슷한 이름의 동네 성이 있는 뭐 어디죠? 루마니아? 루마니아. 네, 비슷하진 않네요. 니아로 끝나잖아. 아, 그럼요. 외국 사람들은 이름을 뒤에 쓰니까. 네. 루마니아. 거기서 이제 그 뭐 성에 살았는데 걔네들이 그 가족이 흡혈귀 뱀파이어라는 그 가족이 뭔가 피부가 창백하고 체력이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쟤네는 피를 먹는다. 그렇게 해서 생긴 썰이래요. 근데 그 캐릭터 자체가 워낙 독특하고 재밌어서 사람들이 이제 구전으로 많이 이렇게 유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서큐버스도 되게 유래가 있어요? 게, 예, 유래가 원래 뭐냐면은 다 있어요. 그 다. 동네 처녀들이 아니땐 굴뚝엔 연기가 안 나잖아요. 임신을 한단 말이야. 지들이 이상하게 놀아서. 근데 여자는 이상하게 놀았다고. 트랜시베니아. 여자는 안 했대요. 근데 애는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생긴 게 서큐버스는 남자의 그거를 가져서 인큐버스한테 줘요. 인큐버스가 그걸 여자한테 가서 그걸 그렇게 한다고. 그게 처음에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구나. 아하. 뭐 아하야. 인큐베이터가 왜 그런 단어인지. 인큐베이터네. 그리고 드라큘라는 용의 피의 자식이란 뜻으로 블라드 테페스라고 부른대요. 블라디미르. 네,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 드라큘라의 부하가 뱀파이어, 흡혈. 드라큘라의 부하가 뱀파이어예요? 네. 아래 계급의 흡혈귀를 뱀파이어라고 부르고 또 이 뱀파이어의 부하를 구울. 구울. 네. 아, 구울 많이 잡았죠. 네. 구울은 뽑아야죠. 구울은 그 어놀리오라랑 네. 네, 그 뱀파이어리고라 더블오라로 거기서 이제 그 캐니벌라이즈만 올리면 죽지 아유, 않죠. 그렇죠. 사냥하면은 계속 체력 채우면서 프렌즈업이 꼭. 아, 그럼요. 네. 뭐 좀비 같은 경우에는 뭐 서양의 무당 네크로맨서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실체라고 되어 있는데. 아, 네크로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 그 걔는 근데 스켈레톤 세우는 화진이나 세우는데 걔네는. 네. 근데 이게 네크로가 좀비 세우는 네크로가 있고 스켈 세우는 네크로가 보통은 네크로는 이제 스켈이랑 연동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저기 좀비네요. 고스트는 뭐 서양의 악령. 고스트라고 써놨는데 레이스. 레이스 휴지 네. 이렇게 안고 다니는. 아유. 아. 그리고 벤시. 풍신. 벤시. 벤시 같은 아유. 경우에는 아. 레이디 데스. 레디 아 레디 아유, 레이디 데스. 아. 그 바로가 아니야. 아. 네. 뭐 또 그 외에 미라. 아, 미라가 있구나. 뭐 죽은 파라오들의 귀신. 이모텝. 아, 미라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아, 미라. 아낙수나문. 아낙수나. 근데 미라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노답이에요. 그냥 얘가 통치하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얘 잡아야겠다 이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뱀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살기 위해서 뭐 피를 마신다거나 뱀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룰이 있어요, 다. 아, 그 귀신이 그 있는 이유. 오래 살면 강해지고. 뭐 피를 안 먹어도 되지만 피에 대한 그런 배고픔을 항상 느끼고. 좀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시체가 일어나서 사람을 먹고 이런 게 있는데 미련 아니야. 그냥 존재하는 거. 그냥 이러고 일어나요. 어. 그리고 죽죠. 죽나? 경험치가 되는 거죠. 아, 죽여서. 미라 같은 경우는 저는 메탈슬러그 시리즈에서 미라랑 좀비들 만났을 때 꼭 한 번씩 변해봐야. 아~ 메탈슬러그 메탈슬러그 2에서 2탄 3에서 3탄이 2탄이었나 3탄이었나 변신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맞으면 돼요.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 맞으면 죽거든요. 변신 상태에서 한 번 더 맞으면 죽어요. 아, 없는 거구나. 네, 걔가 이렇게 미라 같은 경우는 가스를 뿌리는데 그거 맞으면 미라로 변하고. 메탈슬러그 3 얘기입니다. 2 얘기입니다. 네. 3 같은 경우 좀비가 이걸 뿜어서 던지는데 그거 맞으면 좀비 되고. 오히려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좀비 하면 공격력이 세지지 않아요? 좀비 하면은 폭탄이 세져요. 폭탄. 아, 맞아. 그러게. 네.
늑대인간? 늑인. 네, 늑인. 이누비스. 늑인 같은 경우는 드래곤볼의 소재가 될 정도로 드래곤볼도 이제 달 보면 꼬리가루 변하잖아요. 이게 뭐 회복력이 빠르고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세지고 나중에 아니지만 그래서 보통은 늑대인간이랑 그 드라큘라 흡혈귀 같은 거랑 이제 대결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언더월드. 언더월드에서. 네. 아 맞아. 언더월드 맞아. 이게 있었지. 거기서 이제 영화 진짜 많다. 믹스체가 제일 센 거로 나오잖아요. 설정 자체가. 혼종. 혼종. 아 이놈의 혼종. 고생 좀 했죠. 혼종 잡는데. 일단 기승전색이에요. 네. 에? 아, 전 네. 아닌데. 그죠. 난 다른 뜻이었는데. 다 친하게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제일 강하다. 뭐 그런 얘기죠. 친구. 네. 네,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뭐 또 있어요? 시간이 벌써 다 됐나요? 네, 거의 그렇게 됐어요. 일단 그냥... 동양 귀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처법이 없는 걸로. 네, 네, 동양 귀신은 그냥 만나면 죽어야 되는 걸로. 동양 귀신은 근데 목적도 없어요. 왜 죽이는지도 잘 몰라요. 뭐 복수 뭐 이런. 왜냐면은 동양 귀신은 한을 품고 죽은 것들이 많아요. 동양의 키워드는 한이에요. 한이야. 아, 요거 이제 쭉쭉 이거 빨간 것만 좀 읽어도 되겠네요. 명도 이거 다 보면은 다 아기들 귀신이에요. 아... 뭐 3세 미만의 귀신, 대략 5세에서 15세 귀신들. 얼마나 억울해. 근데 이름이 좀 어렵네요. 동자, 동녀, 태자귀, 몽달 귀신. 아, 바람에 나라. 손말명. 이게 천여 귀신을 손말명이라고 부르고. 손말명. 아,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이름표 떼주겠어. 세훈이 막 요렇게. 세훈이? 아 그러면 이어서 보면 천여 귀신 세훈이? 아, 네. 아 이게. 이어서 손 말명 세훈이? 네. 아, 네. 아~ 왜 그러니? 아, 이름이 왜 그러니? 아니. 세훈이는 여러분, 세훈이는 뭐냐면요. 원래 무당이 아, 무당이 귀신한테 씌어서 악귀가 된 거예요. 된 거. 그게 아~ 세훈이. 알포이즘 같은. 일단은 안에 들어와서 빙의 된 거. 빙의 된 거. 예. 그 손 말명 세훈이. 몽달 귀신은 총각 귀신. 몽달 귀신, 총각 귀신. 네. 아, 몽달 귀신 전직 퀘스트 받았습니다. 조만간. 그리고 명도, 동자, 태자기 이런 것들은 다 어렸을 때. 그리고 뭐 낙태에서 죽은 귀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 보니까 우리나라 욕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되게 옛날 저희 할머니들이 할머니 세대들이 쓰시는 뭐 급사를 맞을 아니면은 뭐 육실을 육실을 하는 이제 여섯 등분 한다는 얘기고 그 뭐죠? 팔푼이었나? 팔푼. 그게 잠깐만 뭐였지? 팔푼님 바보 아닌가? 아니 그게 뭐냐면 아이를 낳다 죽은 엄마를 칭하는 욕이래요. 아 그게 왜 욕이에요? 그게 욕이 돼요. 그래서 그 뭐지? 그게 무슨 욕이 무슨 욕이죠? 하여튼 그래서 그거 그런 거는 알면 사실 쓰기가 조금 그런 네,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네 저희 뭐 6시 다 됐으니까 네. 꾸역꾸역 채웠네요. 아유. 아, 꾸역꾸역이라니요? 내 어깨 뽕처럼 꾸역꾸역 채웠어? 네. 네. 그냥 끼역끼역 채웠다. 아유, 내 어깨 뽕. 네, 어떻게 남녀 특집으로 준비했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는 거는 둘째치고 평소랑 달랐기만 해도 저희는 성공이에요. 왜냐면은 좀 뭐 어필하시는 거예요? 네. 평소랑 달랐기만 해도 좀 성공이에요. 조금 이렇게 분위기 좀 전환해가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좋게 봐주시고. 자 이어지는 NLB. NLB 오늘도 어마어마한 팀들이 대격돌. NLB가 요즘 흥하고 있죠. 아 NLB가 오늘 어떤 팀 나오죠? 그건 모르지만 굉장한 팀이 나온다. 아, 이따 그쵸. 보시면 나옵니다. 직접 보셔야지. 네 직접 보셔야죠.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지만 스포는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여러분 이어지는 NLB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견제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don't stop the music.